우수선 선생님 가족 소개합니다. 최정숙 선생님 가족입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님이신 강우인 주교님 오셨습니다. 제주대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님 오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성문 교육감께서는 코로나 대응회와 중앙부처와의 화상회의가 있어 오늘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니 보훈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참석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김경미 의원님, 한영진 의원님, 김상령 의원님, 정민구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을 신성여고 박흥률 교장선생님, 신성여고 김정미 운영위원장님과 신성여중 고정희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따로 하면 안 될까요? 같이 하실 건가요? 예, 저기 멘트가 나갈 겁니다. 셋을 저희들이 당길 겁니다. 시간이고. 아니,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하면 같이 할 겁니다. 예. 가려져 버려가지고 지금 뒤에 분들이 아예 가려져 버려서 하나 먼저 하고 그러면은 앞에 거를 앞에 저 학생들 먼저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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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뒤에 분들 앉아서 조금 이렇게 앉듯이 자 계획대로 하세요. 사무국장님 멘트 부탁합니다. 어떻게 두 번 할 겁니다. 네. 예, 네. 학생들 먼저요. 먼저 학생들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학생들 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 예, 기념비. 하나, 둘, 셋 외쳐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개막식에 참가하신 분들은 자리에 계셔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인들을 보내시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은총이 생이시며 성인들의 월기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이들의 정성과 뜻을 기리려 배움의 터전인 이곳에 마련한 기념비를 축복하시고 성인들과 인들의 독행을 따라 사는 저희가 천상 것을 찾으며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예. 오늘은 어저께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속이 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 함께 해주신 애국지사 유가종님, 그리고 여러 내빈님들, 그리고 특별히 시간 내서 나와주신 강만희 보훈총장님, 신성학원 이사장 강우유 주교님, 신성학원 총동문회 역대 회장님, 그리고 신성의 정신을 실현하는 동문 여러 가족들, 그리고 신성여주, 신성여고 학생들에게도 참석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고수 선생님과 최종수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애국지사로 추서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일찍 타계하신 강평국 선생님께서는 작년 광복절에 애국지사로 추서되셨습니다. 추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세 분의 고귀한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삶과 공적을 의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인과 동문들의 조언과 조력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 독립을 위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여성 교육과 여성 계몽 활동에 바친 열정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후배들에게는 대선배이신 세 분의 삶의 철학을 통하여 정의를 위해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그들의 봉사정신, 열정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기념비 앞에 보이면
세 분의 삶의 철학을 담은 삼각형 모양의 조형물에도 잠시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지도에 제주도의 중심이 되는 한라산을 기초로 하여 세 분의 삶을 각각의 닮은 각각을 닮으면서도 다른 세 분의 삶을 상징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더운데 오늘 이렇게 걸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을 받은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그 7개 나라 G7 회의에 한국이 초대되느냐 마느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옛날과는 엄청나게 위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서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나라가 기울어서 세계 열강이 이 한반도를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바라보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 부족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나라로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서서 모든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고 싸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선조들 가운데 우리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념비로서 기억하고자 하는 세 분의 신성 동문 선배님들이 역사에 남을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후배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앞으로 이 신성에서 배우고 성장해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 분의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 기억해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새로운 빛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표지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억은 역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역사는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걸음이 되고 우리를 더욱 성숙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헌신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신성 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강우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